또 어디 어디를 어디 어디를 다녀왔다 그러면 지금 한 10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남미를 다 도시는 응? 중남미를 그렇게 가죠. 중남미는 다 돌았죠. 아. 그러니까 아. 스페인 식민지니까 그게 예, 참 돌기가 예. 좋고요. 또 아프리카 쪽으로 하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카메론, 가벵, 만만치 않은데. 가봉, 적도기니, 베냉,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이렇게 한 번 가면 10개국씩 돌고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개국을 도셨어요? 총 몇 개국을 도신 이제 거예요? 이제 172개국이 됐네요. 172개국이 감이 잘 알아서 저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정말 빼곡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곡하게 되는 것이 네. 붙이지 않는 곳에 여기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리브해거든요. 여기는 대서양이고 네. 파나마가 여기 있잖아요. 네. 파나마 우나를 끼고 돌면 8시간 만에 가야 될 걸 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돌아가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알고 세계를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네.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섬이 있어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바베이도스, 아이티, 도미니카, 자마이카, 쿠바가 여기 있죠. 네. 쿠바를 꼭 가십시오. 쿠바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스페인 식민지여서 우선 라틴 뮤직이 굉장히 화려하게 예, 예. 그리고 또 미국 식민지를 70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팝, 재즈, 칸트리 뮤직 여기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스리람, 기아나, 기이아나라고 또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좀 큰 게 브라질이죠. 여기가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가보셨어요? 아마존은 6번째 갔다 왔죠. 아마존을 만든 나라가 6개국입니다. 그게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네. 여기에는 안데스 산맥을 다 메고 있습니다. 네. 365일 눈을 이고 있잖아요. 그 눈 녹음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실개천이 되죠. 그 실개천이 모여서 이 아마존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데 가시면요. 네. 무슨 음식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뭘 드시면서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웰빙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하죠. 아니 어떤 웰빙입니까? 자연? 자연? 예, 가다가 뭐 보이는 과일 있으면 따먹고 네. 가다가 보이는 데 있으면 고기 있으면 잡아먹고 뱀이 넘치잖아요 여기는. 뱀도 그런 거 드세요? 뱀은 자주 먹죠.